자, 전화만 오면 돈 달라고 그랬다는데요. 왜 참이 사업가 옥시는 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자꾸 폭로를 해요. 아이고 말도 마요. 전화만 오면 돈 달라 했다니까요. 어쨌든 이해훈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직은 그만뒀는데 지금 서로의 속내를 먼저 살짝 살펴봐 주십시오. 100% 진실은 나만 알아요. 그러던 이해훈 대표 74일 만에 녹아버린 욕망로가 됐습니다. 사업가 혹시 친박계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만 오면 돈 달라니 돈.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 가치 훼손하지 않도록 사퇴하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힐 것입니다. 자강론, 이 자강불씨를 꺼뜨리는 거 아닌가. 그게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심이 길고도 깊었다. 예, 이렇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야당 대표로 막중한 성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희 경찰도 많은 신뢰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존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갈비도 사주고 김치도. 김치는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중국 아줌마가 일하는데 밥을 잘 못해서 식구들이 잘 못 먹으니까 김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에 가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인수인계하고 일하는 아줌마 전화번호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김치를 해서 연락해서 갖다 주고 왔는데. 지금 뭐 의혹이 또 터졌죠. 친박계 정치인에게도 금품 제공을 유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학과 옥 씨가 이 대표가 이혜원 대표가 송 모 씨에게 4천만 원가량을 주도록 했다. 이거 구체적인 액수까지 지금 나왔어요. 4천만 원가량을 좀 주도록 했다. 그런데 그 송 씨라는 사람하고 이혜원 대표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혜훈 전 대표는 같은 수법으로 당한 현직 정치인 더 있다. 민주당에도 있다. 두 명이나 있다. 그래서 총 네 명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고요. 사업가 옥 씨는 S기업과 K기업의 공사를 맡게 해준다고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갖다 주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진 약속은 없다. 그리고 나 피해본 게 10억 원에 달한다. 아이고 돈이 뭐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10억 원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나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6천만 원 오갔으나 다 갚았다. 청탁이나 대가성 아니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돈이 오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건 뭐 정말로 짧게 한 말씀. 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검찰 수사. 제가 보기에 그 저는 아무리 봐도요. 네. 우리 판례상에게 예운 대표에게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판례는 항상 모르고 뇌물 받았다고 알고 바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게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 못했을 때 그때 두 가지만 무죄가 되고 전부 이게 유죄인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우는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동일한 수법의 수혜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범죄인 이게 여러 명 우리 국회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좀 폭로한 분은요. 계속 예훈이 부인하고 우리게 본인을 갖다가 사기꾼처럼 명예훼손하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 폭로하겠다.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지저분하게 된 게 정기현 대표리 정기현 예훈 예훈 의원 참 울고 싶을 겁니다. 완전히 엮였다고 생각할 거고요. 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 건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은 사과 옥시 있지 않습니까? 뭐 날 사기꾼이라고 난 심부름꾼이야. 내가 10억 손해봤다. 그런데 저는 그 10억 원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1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은 10억 원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으면 10억 원을 벌었을 건데 아, 그거를 이것을 못 벌었다? 벌었기 때문에 10억 원을 손해봤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도 정상이 아닙니다. 4천만 원 주고 6천만 원 준 걸로 그래 끄틀려야지 10억 원의 손해를 본 거를 마치 벌것을 아이고, 벌었다고 하면 김치 저 담가서 갖다 줘야지 뭐 그 정성을 생각하면은 아니, 뭐.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 또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뭐? 저런 용어를 기회비용이라는데 이제 뇌물도 기회비용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금품 요구한 이상 네, 그렇네요. 말할수록 지금 진흙탕이 될 건데 아, 맞아요. 지금 대표된 지 74일 만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대표에 네. 출마했는데요.
그것도 잘못됐고 네. 지금 사퇴하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언론에 사퇴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혜훈 전 대표가요. 저신 바르게 했어야죠. 아 그리고 다른 정치인 이름을 또 많이 대네요. 잘 조사했나요? 저는 알고 이, 있네요. 그냥 입 다물고 이 네. 이런 법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오히려 깔끔하다. 네. 글쎄 그 정수장님.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네. 뭐 그 자강론이 어떻게 될까 봐 좀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저기 뭐랄까 좀 너무 포장한 얘기고요. 아마 이혜훈 그 대표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제가 걸려드렸지? 관행 아닌가?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옥시라는 사업가 아마 야 내가 초짜인 줄 알아? 나 선수야. 당신만 그런 얘기 여러 사람 이렇게 했어. 이런 선수예요. 하나도 뭐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건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을 옥죄고 뭐 하는 사람이 또 뭐 10억을 손해 봤다느니 네. 사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근거도 없어요. 자, 근데 더 웃긴 것은요. 네. 도대체 검찰이 경찰이든 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요. 네. 이런 얘기들이 나는... 계속 언론에 회자되는 것 자체를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창피한 얘기. 아이 그러고 무슨 김치 갖다 주고 그걸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네? 네, 제가 보니까 이혜훈 대표는 다 이걸 챙겨놨어요? 빌려주니까 받았지. 그래서 차용을 강조하는 것 같고 이 옥 씨는 일거리 준다니까 줬지. 그래서 수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두 분 다 두 사람 간의 사인 간의 문제면 사인 간의 문제로 검찰에서 시비를 밝혀야지 이렇게 물귀신 작전으로 정치인 전체로 확산시켜서 마치 이혜훈 리스트나 옥 씨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하면 정치권의 전체 불신만 높아집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빨리 검찰 수사에 임해서 시시비비를 두 사람 간에서 반드시 밝히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혜원 대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까 서버에서 얘기했지만 저거 김치 갖다 놓고 찍은 거는요.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미 언젠간 내가 너 걸어 딱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 제가 좋은 뜻으로 김치 갖다 줬는데 저걸 왜 다 사진을 찍어놔요? 그게 초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네? 그게 초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혜원 대표는 초짜예요? 이혜원 대표는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아이 무슨 국회의원. 아이고. 이거 제가 해도 되나요? 뭐, 아이 그럼요. 아이 그럼요. 아이 그래서 저기 뭘 갖다 주는 게 이제 산타클로스가 원래 갖다 주잖아요, 공짜로. 산타클로스. 근데 산타클로스가 그 주는 거를 또 사진 찍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 그 그렇네요. 제가 정치인들을 많이 취재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네.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예. 예.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네. 일단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예? 일단 믿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 예. 정치하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상대를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 제가 이혜훈 대표를 제가 평소에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 예, 예. 일단 사람을 일단 잘 믿어요. 보니까 아. 이혜훈 대표가 사람 만나면 굉장히 친하게 활달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아마 이 옥 씨를 자기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착한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굉장히 내가 유명한 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게 내, 무슨 돈을 준다는데 그걸 무슨 착한 클 무슨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요. 이혜훈 남의 돈을 왜 받아요? 이혜훈 광팬이라고 아마 생각해서 안 될 거라고 아마 그렇게 나이가 한두 살이에요. 돈을 아니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야, 그러니까 하는 그런 순진한 순진하다고 어리석은 착각이 어리석은 착각.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옥 씨는 뭐 그 전에 전과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 주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는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예, 왜 예. 주는 게 있는데 돌아오는 게 네. 하나도 없지?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래도 그나저나 어쨌든 이혜훈 지나가고 포스트 이혜훈이라고 그럴까요? 김무성, 유승민 의원 이분들 생각이 진짜 지금 중요해 보여요. 들어보시죠. 보시는 거죠? 그냥 뽑으려고 하면 한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혜훈 대표 사퇴 결정에 대해서 예, 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본인 말씀대로 하루속히 결백을 밝히고 다시 이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내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 놓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점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 점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대표님께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장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 어려워져. 지금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다 이 세상, 이 지금 이 뭡니까? 바른정당의 방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분명히 다르죠. 자, 여기서 자기가 어쨌든 겉으로는 사양하지만 두 사람 다 속으로는 하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방향을, 키를 못 잡으면요. 자기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볼 겁니다. 다시 오기가 어려운 기회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갖다가 이렇게 바른 이 한국당하고 시도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은 당분간은 바른정당 개혁보수로 자강론으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네. 당내에 두 색깔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잡아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하겠다고 이렇게 흙탕물 싸움을 하는 것을 우려해서 겉으로는 사양하지만 속으로는 두 사람 다 하고 싶어한다 이래 봅니다. 결국 언젠가는 불거지겠네요. 뭐. 그 저 서영호 소장 생각은요? 그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는 통합은 뒤에서 본인이 통합론자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정책 포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무성 전 대표는 나는 하지 않는다. 뒤에서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기자들한테 분명히 밝혔고요. 그에 반면에 유승민 그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강은 앞에서 안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당의 총의를 통해 결정한다면 그 결정할 사안이다. 즉 당에서 자강하겠다. 통합이 없이 우리 스스로 잘 알아서 하겠다라고 나에게 전권을 준다면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기남 소장 아시겠어요? 예. 어쨌든 자강론과 통합론의 갈등.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습니다만 뭐 그 앞자를 따 가지고 KY 리스크. 이게 이제 다시 부상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요. 저는 유승민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전체적인 총의가 모아진다면 자강론의 입장을 좀 지키고 당의 대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아마 깊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번 국면에서 김무성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여전히 통합의 큰 어른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면서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를 권한대행체제로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통합파로 분류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손대지 않고도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키를 몰고 가는데 자기가 역할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 저 TK 아 저 전기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TK 정당에서 어때요? TK야 뭐 지금 현재는 통합한다고 해도 아마 정서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당에서 같이 통합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섞이는 과정에서 지역구를 놓고 굉장히 큰 충돌이 생기겠죠. 이미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요. 같은 당인데요? 같은 당이죠. 이미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한쪽은 자강이고 한쪽은 통합인데 저는 자강과 통합이 결론 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뜸들이기를 하고 있다. 그런 데서 그런 상황에서 누가 키를 잡느냐 이 문제일 텐데 일단 유승민 의원은 내가 지금 현재 마이너리그인 정당을 메이저리그로 승격하겠다. 1군으로 높이겠다는 것이고 김무성 전 의원은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마이너리그 감독하지 않는다. 통합 이후에 내 길을 새롭게 모색한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충돌이 좀 더 강해지면서 오히려 파열하고 각기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금 상황을 암중 모색 수습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황장수 소장과 정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두 분 다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독배를 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인데 그 근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김무성 대표는 뭔가 이게 자유한국당과 통합 여기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대표가 됐는데 통합 이거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것 때문에 피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일단 이게 총의를 모으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바른당이 한 3분의 1은 김무성계입니다. 그럼 이게 총의를 모아주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모아가 대표시기에도 유승민 의원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 분당의 길로 가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에게 내가 대표는 안 할 것이다. 둘 다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저 김강석 본부장님 정치 이래가지고 뭐 희망이 있어요. 지금 두 사람 말을 비교해 보면 정반대로 했는데 비대위원장 나는 안 하겠다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이거는 저는 본심이 아니라 봅니다. 할 마음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이다 하면서 생각이 아니라고는 안 하고 있는데 그건 본심인데 본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호영 체제로 가면서 서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해운 대표가 유승민 되었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가 한번 맡아가지고 예. 다이나믹하게 좀 새로운 길을 여는 게 오히려 당의 활로를 찾는 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정치가 대표도 길을 잃고 다 아셨죠? 대표도 길을 잃어서 그만두고 정당도 길을 잃고 이러면 정치가 길을 잃는데요.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화만 오면 돈 달라고 그랬다는데요. 왜 참 이 사업가 옥 씨는 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자꾸 폭로를 해요. 아이고 말도 마요. 전화만 오면 돈 달라 했다니까요. 어쨌든 이해훈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직은 그만뒀는데 지금 서로의 속내를 먼저 살짝 살펴봐 주십시오. 100% 진실은 나만 알아요. 그러던 이해훈 대표 74일 만에 녹아버린 용광로가 됐습니다. 사업가 혹시 친박계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만 오면 돈 달라니 돈.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 가치 훼손하지 않도록 사퇴하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힐 것입니다. 자강론, 이 자강불씨를 꺼뜨리는 거 아닌가. 그게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심이 길고도 깊었다. 예, 이렇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야당 대표로 막중한 성의를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15억 원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나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6천만 원 오갔으나 다 갚았다. 청탁이나 대가성 아니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돈이 오갔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이건 뭐 정말로 짧게 한 말씀. 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검찰 수사. 제가 보기에 그 저는 아무리 봐도요. 네. 우리 판례상 이게 예운 대폭에게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예예.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판례는 항상 이게 모르고 뇌물 받았다고 알고 바로 돌려주거나, 예. 아니면 이게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 못했을 때 그때 두 가지만 무죄가 되고, 예. 전부 이게 유죄인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우는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 동일한 수법의 수혜자, 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범죄인, 이게 여러 명 우리 국회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좀 폭로한 분은요, 계속 예운인 부인하고, 우리 본인을 갖다가 사기꾼처럼 명예훼손하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 폭로하겠다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지저분하게 된 게 전기환 대 아 저 대표리 전기환 예운 의원 참 울고 싶을 겁니다. 완전히 엮였다고 생각할 거고요. 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 건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은 사업가 옥시 있지 않습니까? 뭐 날 사기꾼이라고? 난 심부름꾼이야. 내가 10억 손해봤다. 근데 저는 그 10억 원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10억 원의 손해를. 저는 그 옥시라는 사업가 아마 야 내가 초짜인 줄 알아? 나 선수야. 당신만 그런 얘기 여러 사람 이렇게 했어. 그럼 선수예요. 하나도 뭐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건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을 옥죄고 뭐 하는 사람이 또 뭐 10억을 손해봤다느니 사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 근거도 없어요. 자, 근데 더 웃긴 것은요. 도대체 검찰이 경찰이든 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회자되는 것 자체를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창피한 얘기. 아이고 그리고 무슨 김치 갖다 주고 그걸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이해훈 대표는 다 이걸 챙겨놨어요. 빌려주니까 받았지. 그래서 차용을 강조하는 것 같고 이 옥 씨는 일거리 준다니까 주었지. 그래서 수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두 분 다 두 사람 간의 사인 간의 문제면 사인 간의 문제로 검찰에서 시비를 밝혀야지 이렇게 물귀신 작전으로 정치인 전체로 확산시켜서 마치 이해훈 리스트나 옥시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하면 정치권의 전체 불신만 높아집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빨리 검찰 수사에 임해서 시시비비를 두 사람 간에서 반드시 밝히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해훈 대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까 서버에서 얘기했지만 저거 김치 갖다 놓고 찍은 거는요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미 언젠간 내가 너 걸어 딱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좋은 뜻으로 김치 갖다 줬는데 저걸 왜 다 사진을 찍어놔요? 그게 초짜가 그걸 봤다는 것은
10억 원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으면 10억 원을 벌었을 건데 아, 그거를 이것을 못 벌었다? 벌었기 때문에 10억 원을 손해봤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도 정상이 아닙니다. 4천만 원 주고 6천만 원 준 걸로 그래 끄틀려야지 10억 원의 손해를 본 거를 마치 벌 것을 아이고, 벌었다고 하면 김치 저 담가서 갖다 줘야지 뭐 그 정성을 생각하면은 아니, 뭐.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 또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 경제학에서 뭐? 저런 용어를 기회비용이라는데 현재 뇌물도 기회비용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금품 요관 이상 네, 그렇네요. 말할수록 지금 진흙탕이 될 건데 아 맞아요. 지금 대표된 지 74일 만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대표에 네. 출마했는데요. 그것도 잘못됐고 네. 지금 사퇴하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언론에 사퇴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혜훈 전 대표가요. 저신 바르게 했어야지요. 아 그리고 다른 정치인 이름을 또 많이 대네요. 잘 조사했나요? 아, 저는 알고 이, 그냥 입 다물고 이 네. 이런 법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오히려 깔끔하다. 네. 글쎄 그 정 소장님.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네. 뭐 그 자강론이 어떻게 될까 봐 좀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저기 뭐랄까 좀 너무 포장한 얘기고요. 아마 이혜훈 그 대표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자각 걸려드렸지? 관행 아닌가?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고 김치도 김치는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중국 아줌마가 일하는데 밥을 잘 못해서 식구들이 잘 못 먹으니까 김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에 가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인수인계하고 이라는 아줌마 전화번호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김치를 해서 연락해서 갖다 주고 왔는데. 지금 뭐 의혹이 또 터졌죠. 친박계 정치인에게도 금품 제공을 유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학과 옥 씨가 이 대표가 이혜원 대표가 송모 씨에게 4천만 원가량을 주도록 했다. 이거 구체적인 액수까지 지금 나왔어요. 4천만 원가량을 좀 주도록 했다. 그런데 그 송 씨라는 사람하고 이혜훈 대표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다. 아,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혜훈 전 대표는 같은 수법으로 당한 현직 정치인 더 있다. 민주당에도 있다. 두 명이나 있다. 그래서 총 네 명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고요. 사업가 옥 씨는 S기업과 K기업의 공사를 맡게 해준다고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갖다 주고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진 약속은 없다. 그리고 나 피해본 게 10억 원에 달한다. 아이고 돈이 뭐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